오랜만이에요. 저는 그동안 대학원 결과 발표도 듣고 학부를 졸업했던 학교를 돌아가서 추천서 써주신 교수님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청강도 하느라 한동안 유튜브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최근에 유학 계획이랑 대학원 관련해서 지인에게 질문을 받게 되어서 답하는 김에 영상으로 만들어 놓을까 싶어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중간 점검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합격 발표가 나온 뒤에, 다 나온 뒤에 확실하게 할수 있는 이야기들이 생겼어요. 우선 저는 산디과에서 제품 디자인을 공부하고 졸업했지만, 사실 학부 생활 내내 디자인보다는 사진에 관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제대로 직장인이 되고 싶어서 요즘 흔히들 말하는 취뽀까지는 해본 적이 없지만, 그냥 당장에 다닐 수 있는 곳에서 일하면서 앞으로 뭘 할지 조금 더 고민해봤어요. 우선 졸업반 때 졸업작품을 만드는 것만 해도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번아웃이 온 상태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일 하면서 퇴근이 있는 삶을 살며 1년을 보냈습니다. 학교 벗어난 지 1년쯤 지나니까 좀더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직장인은 아닌 걸로요. 결국 대학 전반에 걸쳐 했던 고민을 끝내고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더라도 사진 작가의 꿈을 도전해 보기로 드디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무모하게 작가가 될 생각은 없었어요. 오히려 불안정한 꿈을 꿀수록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업을 하는데 교육기관의 교육이 필요할까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면 저는 노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작가를 결심하고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오히려 작가로서 성공하지 못했을 때를 가정해 봤을 때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떤 학교를 다니든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든 작가가 작품으로 인정받고 주목받는 건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잘 하냐에 달려 있지. 어느 학교나 기관 소속인 것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건 없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제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비운의 작가가 되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로 제 인생이 흘러갔을 때의 계획을 세워놨어야 했어요. 저 같은 경우 내린 탈출 계획은 학력이었습니다. 사람마다 가진 재능 분야가 다르잖아요. 대학교 입학 후에 제가 여러 가지 해보고 싶었던 거다 해보고 내린 결론은 저는 그나마 공부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무슨 잘난 척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저는 뭐, 얼굴 천재도 아니고 뭐, 예체능 은미체 중에 어릴 적부터 미술에만 지대한 관심과 약간의 재능만 있었고, 운동신경 부족에 음악적 재능은 아예 없는 음치, 박치, 몸치거든요. 그렇게 큰 카테고리로 재능을 나눠봤을 때 공부 좀 잘하는 거 말고는 딱히 평균 이상인 부분도 없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다닐 땐 학생 대부분이 공부를 일단 하는 분위기잖아요. 거기서 제가 우수한 편이길래 대학 입학 후에도 다른 분야에 뭘 해도 저는 평균 이상일 거라는 약간의 착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저는 공부만 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고 싶은 건 현재로선 작업 내용과 결과물이 참 좋은 작가가 되는 것이지만, 이제 이거는 제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운과 상황도 따라줘야 하니까, 그보다는 좀더 안정적으로 학력이라도 확보해 놓을 수 있는 대학원 진학을 인생의 바로 넥스트 플랜으로 설정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그리고 한 가지 상황적인 이유가 더 있었어요. 2020년, 그러니까 졸업반일 때부터 대학원 생각이 조금씩 있었는데, 직장을 다니며 있고 살다가 한 학번 위에 선배 언니가 예일의 사진은 아니지만 그래픽 디자인 전공으로 대학원에 붙어서 간걸 보고 너무너무 부러운 동시에 이거 열심히 하면 나도 될수 있겠는데? 라는 제 급발진 버튼이 눌리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학교 특성상 학생 인원도 적고 과연 내가 나중에라도 갈수 있을까? 그 전까지는 되게 막연한 상상에 그쳤었는데 주변에 이렇게 가시적으로라도 이룬 사례가 보이니까 오히려 동기부여가 구체적으로 됐어요. 그리고 저도 빨리 붙어서 한 명이라도 외국에서 아는 사람이랑 같이 지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작년 지원은
준비가 100%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갑자기 허우뚱지둥 해봤던 경향이 있었네요. 작년 8월에 결심을 했고 그렇게 지원 마감은 올해 1월 초였으니까 저한테는 고작 4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토그래피 MFA는 완성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한 시리즈 내 사진 20장 정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하나를 제출을 해야 하고 붙은 학생들, 이제 예일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작가로서 본인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시리즈를 두세 개 이상 이미 만들고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당장 제출해야 되는 사진 20장도 새로 찍고 만들어야 했던 저는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편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경험상 내보기만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제 개인 작업에 마감 기한을 부여해서 열심히 하는 원동력으로만 삼고자 했는데 처음에 결심은 온데간데 없고 확실히 마감 기한 다가오니까 이번에 무조건 붙어버리고 싶다 이런 사람처럼 여유가 없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내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스스로 수준 파악을 위해서 상위 20권 대학을 전부 알아본 뒤에 네 군데 정도 추려서 이제 지원을 해봤는데 어쨌든 최종 합격한 곳도 있으니까요. 입시가 길어지게 되면 사실 본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지거나 자괴감도 드는 게 어쩔 수 없는 자연한 일인데 요즘도 그럴 때마다 난 그래도 붙은 데 있는데 안 간 사람 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사진 촬영은 모델이 필요한 초상 사진 시리즈를 준비했어가지고 모델과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제출 전까지 계속해서 찍었고 영어 시험 성적 준비 같은 경우엔 운 좋게 열흘 만에 성적이 나와서 남은 시간에 스테이트먼트나 레주메 작성 그리고 사진 작업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요. 저는 외부에서 매기는 대학원 랭킹과 그리고 로컬 지역적인 입점 그리고 제 상황 등을 고려를 해서 예일, 니즈리, 칼알츠, 프렛 인스티튜트 이렇게 네 군데 학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전부 포토그래피 MFA 전공으로 지원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예일을 제외한 세 곳에서는 2차 면접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면접 이후에 리즈리는 최종 탈락, 카라츠는 최종 합격, 그리고 프렛은 누락이 된 건지 아직도 연락이 없네요. 뭐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차피 뉴욕에서 공부할 생각은 아직은 없어서 더 막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학교들 중에 최종적으로 합격한 카라츠에 올해 입학하려면 4월 15일까지 등록을 했어야 됐는데 결국 이렇게 제 손으로 안 가겠다고 최종적으로 떠나보냈네요. 안녕. 뭐 사실 각 학교가 사진대학원 학생으로 한 해에 많아봤자 10명 후반, 적으면 10명 정도만 뽑기 때문에 카라츠에 붙은 것도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합격한 이유는 저는 전문적인 사진적인 경험은 아직 턱없이 모자라지만 제가 쓴 저와 제 작업에 대한 설명을 나이에 비해 정확하게 하는 편이고 대학원에 가려는 목적이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모든 대학원 면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인데 결국 왜 우리 학교냐를 필수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물론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왜 사진 작업을 하고 싶은지 대학원에 가고 싶은지, 왜 해외로 또 가고 싶은 건지, 더 디테일하게는 왜 이 학교인지, 굳이 왜 이 학교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변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작업적인 이유가 주된 사람도 있을 거고 상황이나 시기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학교의 목적 또한 잘 이해하고 있고 이 집단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우수한 학생이라는 것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답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입시 기간에 자문을 구했던 교수님과 회사 면접 준비와 같다고 보면 된대요. 매력적으로 이 학교와 나의 합이 좋다는 걸 작업적으로든 설명적으로든 어느 정도 증명해야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세 군데 면접을 보면서
이미 면접을 볼때 어느 정도 감이 왔어요. 카라치는 면접 보자마자 붙겠는데 싶었고, 리즈디 면접 본 날은 조졌다 싶었습니다. 요즘은 다 줌으로 온라인 면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면접 영상을 다 녹화를 해놨어요. 다 떨어지게 되더라도 다시 보면서 페인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녹화를 했는데, 리즈디 면접 본 날은 처음부터 접속이 잘안 돼서 그때부터 긴장이 엄청 되기도 했고, 면접 본 교수님들이 둘다 제가 제일 가고 싶어 하는 예일 출신이라는 거를 면접 전에 알게 돼서 너무너무 떨리더라고요. 저는 준비가 덜 됐다는 생각이 들 때부터 엄청 떠는 성격인데, 결국 준비가 100%안된제 탓이었던 것 같아요. 면접 예상 질문을 모두 뽑아 링글이라는 서비스로 급하게 영어로 된 답변을 죄다 준비해 가긴 했지만, 어떤 크리틱 또는 어떤 교육자가 좋고 나쁜지 설명해 달라라는 예상치 못했던 질문에 완전 절어버렸어요. 한국어로 면접을 보는 상황이었다면 임기응변이 강한 성격이어서 뭐라도 답변은 했을 텐데, 영어로는 준비 안된 질문에 영어 실력 또한 훅 저하되더라고요. 말하면서도 뭔가 잘못됨을 인지했습니다. 예상대로 리즈디는 떨어졌지만, 제가 현재로서는 허들을 넘기 힘든 수준의 면접을 경험해 본것 자체가 내년 지원을 위해 도움이 참 많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리즈디 면접 볼때 이미 카라츠 붙은 상태라서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되는 좋은 텐션, 긴장감은 이미 없었거든요. 카라츠 면접 전에는 12시간 동안 영어를 혼자 중얼거리면서 바짝 쫄은 채로 기다렸었는데, 리즈디는 약간 핸드폰 게임하면서 좀멍 때리면서 대기 탔던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그리고 리즈디를 붙던 카라츠를 붙던 애초에 제 목표는 예일 진학이었기 때문에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본 면접이었고요. 면접 얘기를 좀더 상세하게 해드리자면은, 가장 처음 면접을 본 학교는 역시 카라치였어요. 우선 백인 할아버지 교수님 한 분, 그리고 한국식 이름을 갖고 한국인 외모를 가진 좀더 젊은 여자 교수님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면접관으로 들어오셨어요. 면접을 본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두 명이 면접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암튼 사진대학원이 거의 다 그렇듯이 이분들도 두분다 현역 작가님이셨고, 면접 전에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든 교수님들을 한 번씩 검색해봤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인 지원자인 저를 배려해서 학교 차원에서 면접관을 한국 출신이신 분으로 배정해주신 것 같아요. 그 사이트에 교수님 명단을 봤을 때 한국식 이름은 이분 한 분이셨거든요. 아마 추측컨대 뭐 한국인이 아니실 수도 있고 국적이 미국이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면접에서 한국어를 하지도 않으셨지만, 어찌됐건 면접 상황에 조금이라도 압박을 덜 받기 바라는 학교 측의 배려가 느껴져서 저도 이 학교가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면접 시간은 25분 정도였고, 질문 3, 4가지 정도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지금으로선 대학원에 입학하기에 가장 어린 나이 축에 속하기에, 왜 지금 대학원을, 그리고 미국으로, 왜 그리고 캘리포니아로 오려고 하는 질문이 주된 질문이었고, 포트폴리오로 제출한 사진 작업은 크게 일일이 콕 집어서 물어보는 부분은 없었어요. 단지 한 시리즈를 구성하는 사진의 로케이션이 크게 바뀌면, 한국에서 미국 이렇게 크게 바뀌면 같은 시리즈 내 사진이라고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고, 절반씩 분리되어서 두 개의 다른 작업 시리즈처럼 보일 것을 염려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건 저는 제 프로젝트가 전 세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찍어야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이고, 그중 한국은 첫 번째 장소, 그리고 학교에 가게 된다면 캘리포니아는 두 번째 장소, 그리고 이후 다른 나라, 다른 장소에서도 촬영하고 싶어서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저의 면접의 경우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부분은 Why California? Why Karats? 라고 물었을 때였어요. 충분히 예상했던 질문이었고, 저는 준비했던 내용을 이런 식으로 답했습니다. 여행으로 캘리포니아에 갔을 때 캘리포니아만의 햇살이 좋았다. 나는 햇빛이 풍부한 지역에서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는 잉크를 많이 가진 글작가 또는 물감을 많이 가진 화가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곳에서 내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사진은 한국어로는 진실을 기록한다는 의미의 한자를 쓰지만
서양권에서는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의미의 단어인 포토그래피를 쓴다. 내가 하고 싶은 사진 작업은 진실을 기록하기보다는 빛으로 그린 그림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환경에서 벗어난 곳에서 사진을 공부하고 싶었고, 그렇게 햇빛이 풍부한 캘리포니아가 제격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 사진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동서양권 비교해서 답하는 부분에서 교수님들의 흡족한 표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단어나 역사 같은 거 껴서 설명하면 만국 공통으로 교수님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면접을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4시에 보게 돼서 이거에 대한 스몰톡도 좀 하면서 훈훈한 분위기로 면접이 끝났고, 자연스럽게 결과도 기대해 볼만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면접을 봤던 리즈니는 일단 면접 시간이 다 됐는데 제공받은 줌 링크가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너무 손이 떨리고 당황하고 좀 긴장을 했어요. 확실히 이런 거 보면 면접도 그날 운적인 요소가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급하게 막 덜덜거리면서 접속이 안 된다고 메일을 보내니까 다행히 바로 다른 주소를 보내주셨는데, 교수님은 이후 검색해 봤을 때두분다 예일 출신의 백인 중년 아저씨 교수님 두 분이 면접관으로 들어오셨고, 원래 리즈니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학구적이고 좀더 경직된 분위기의 학교이기도 하고, 면접관 분들도 면접 주소 때문에 그날 저 말고도 계속 지원자들한테 접속하는데 문제가 있었는지 다소 지치고 딱딱한 분위기였습니다. 뭐 스몰톡 이런 것도 없이 바로 면접 질문에 들어갔고, 30분 동안 대여섯 개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준비해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카라치에 비하면 같은 질문에도 긴장한 탓에 잘 전달이 100% 안 됐던 분위기였고, 준비하지 못한 질문은 거의 답변을 못한 수준이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탈락을 직감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학교와 저의 합 자체도 잘 맞지 않았다고 볼수 있었겠네요. 그리고 논외적인 이야기로 프렛 인스티튜트 면접을 본 이야기도 해드리자면, 면접 순서도 다른 학교 끝나고 마지막이었지만,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학교 뉴욕에 있는 학교들 분위기 자체가 되게 경제적인 여유도 많고,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이미 시작한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많아가지고 저랑 학교 자체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다른 지역 학교들에 비하면 뉴욕 도시 특성상 커머셜 포토그래퍼로 전향하는 사람도 많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이미 학교와 저의 목적이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면접도 신경 써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가고 싶은 학교들이 다 떨어질 경우에 그럼 과연 뉴욕에 있는 학교들은 나를 좋아하려나? 이렇게 궁금해서 결과를 보고 자기계관화를 해보려고 지원을 해봤던 거였어요. 어쨌든 면접에서 특이한 게 있었다면, 우선 면접 시간이 가장 짧았고 한 10분에서 15분 내였고, 그리고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학교들의 면접관들보다는 한 10살, 20살 이상 더 젊으신 여자 교수님 두 분이 면접에 들어왔고, 그리고 특이했던 게 제가 낸 20장의 사진 중에 하나를 딱한 장을 꼭 찝어서 보여주면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설명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을 어떻게 찍게 됐는지 뭐 이런 깊이 있게 그런 게 궁금해서 물어봤다기보다는 이거를 내가 영어로 얼마나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동양인인지 그 플루엔시를 보려고 묻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뭐말 그대로 내용적인 측면이나 유창함이 부족하더라도 좀 차분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려는 학생보다는 빠르고 정확하게 말 자체를 잘하는 학생을 보려는 느낌이었어요. 뭐이 부분도 이해가 되는 게 학교 특성상 졸업하고 작가, 상업 사진 작가 스튜디오에 취직을 하거나 상업 사진을 하려는 그쪽으로 나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뉴욕에서 그런 일을 하려면 당연히 영어는 너무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어민 수준으로 그런 걸 본다는 느낌을 받았고, 아, 그래서 다음번 지원에도, 그리고 몇 년의 입시를 걸쳐서도 뉴욕으로 유학 가는 일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어요. 면접을 모두 겪고 결과를 떠나서 저라는 작가를 영어로 설명하는데, 그리고 그냥
굳이 영어가 아니더라도 정리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데 연습이 많이 된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예일 아니면 앞으로도 대학원 진학은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을 중점으로 더 많은 사진 작업을 해보려고요. 근데 벌써 5월이네요. 아무튼 오늘 말씀드린 제 개인적인 경험과 이야기가 유학 준비가 막막한 미술대학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올해에도 다양한 작업 열심히 하고, 뭐, 공모전이라든지 레지던시 같은 것도 닥치는 대로 지원 많이 하고, 제 인생의 다음 단계를 향해서 천천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